지금 12시 43분인데 이거 불량 난 거 실화냐? 이 십자가 뭐야 이거? 어? 십자가 뭐야 이거? 기스야? 요게 기스인데? 불량 당첨?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패드 프로 영상을 올렸는데 최근 아이패드 프로가 이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정말 좀 말들이 많죠. 블루밍 현상, 에어갭 현상, 뭐 섀도우 현상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흔하게 지금 알려져 있는 이슈들인데 제가 새로운 이슈에 당첨이 된 것 같아요. 이게 화면을 보면 약간 십자가 모양처럼 이렇게 미세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런 현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 말고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십자가 불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 십자가 모양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 저도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게 확대를 해보니까 진짜 십자가 선이 이렇게 보이죠? 기존에 나와있던 블루밍 현상이나 에어갭 현상, 섀도우 현상 같은 경우는 미니 LED의 특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십자가 현상은 아무래도 특성이라기 보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불량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눈으로 보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면을 끈 다음에 전등에다가 한번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 입김을 불어보시면 아까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잘 분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등에 비춘 다음에 뭐 그 보이는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보세요. 촬영을 해서 확대를 해보면 이게 미세하게 금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당첨되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당황하지는 마세요. 이게 실제로 화면을 보거나 뭐 애플펜슬 같은 걸 사용할 때 사실 이 부분이 표시가 되거나 여기가 작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화면을 껐을 때 미세하게 보일 수가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기존에는 없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늦은 시간에 이걸 갑작스럽게 발견하게 돼서 급하게 컨텐츠를 찍어 올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이패드 프로 이번에 특히 12.9인치 이거 사셨다면은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늦어서 애플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진 못했는데 이제 내일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제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안 생길 수 있어도 그래도 제가 이거 거의 250만원 주고 산 건데 뭐랄까 약간 스크래치 같은 그런 게 안에 보이는 거니까 이게 기분이 솔직히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소프트웨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하드웨어 이슈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체크를 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저도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급하게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의 아이패드도 이런 현상이 의심이 된다면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